나도 재훈남이랑 선봐야 할 형편인데 지금. 저 여자 동찬 씨랑 같이 실험한 그 사람이지? 아, 나. 냉동인간의 정상 체온은 31.5도인 건가요? 국민아, 야 국민아 좀 차려! 하지 말래잖아, 내가 나 책임진다고. 앞으로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나한테 허락받고 쓰러져. 왜요? 그야 우린 운명 공동체니까. 왜 이 인간 죽이지도 살지도 못하겠고 진짜. 아픈 데는 없어요? 열 안 오르게 조심해요. 20년 후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네? TVING에서 무료로 본방사수하세요. TVING